아, 그럼 저희 사실 3프로TV 지난 한 6개월, 뭐 길게 잡으면 1년 사이에 아마 가장 반향이 컸던 게스트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아까 뿌리는 거 찍혀가지고 좀 창피했어요. 소독약을 이렇게 개인이 갖고 다니시면서. 갖고 다니고 쭉 뿌려줘. 예, 이거 뭐 약간 제가 바이러스 된 기분이에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좀 하는 거니까. 아, 이게 얼굴 진짜 작아졌네요. 요새 하여튼 김부장님보다는 이제 내가 그 자극 받아서 나도 해서 3kg 빠졌어요. 큰일 났는데 따라잡는 게 목표인데. 안 자, 되지. 우리 윤지호 사장님과 함께 지금 장을 이제 그전에는 바이콜을 한게 언제죠? 최초 바이콜 한 게? 그때 나온 때 여기 2주 저기 됐나? 2주? 그때로 주가 더 빠졌죠 뭐. 저는 항상 말하고 나면 더 빠지고 네. 더 오르나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모든 걸다 덮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뭐 사실 저희들이 올해 제일 걱정했던 거는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가는 구간이 네.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유가도 꾸준히 올라가고, 더큰 문제는 기업이 실적 그좀 컨선 하단도 느리게 내려올 걸로 봤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유가도 뭐 거의 120불 갔다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뭐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유가가 이렇게 막 치우날 거로 좀 보지는 않거든요. 이유가 있고, 또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비용 얘기를 이제 드디어들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네. 제가 맨 먼저 세미나 다닐 때꼭 이걸 보여드리는데, 보통 이게 외부 변수라는 게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 같은 경우인데 사실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들 이제 이런 얘기 리스크를 다 공부를 해요. 수막 저희가 작년에는 오면은 쉬웠어요. 그냥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무보다 숲을 봐야 된다. 그래서 뭐 나무 하나가 우수한 건 아무 상관없다. 다 같이 빠질 거니까 네. 같이 지금 성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숲보다 나무를 봐야죠. 그러니까 뭐 장이 빠지더라도 버티는 종목이 나올 거고요. 강하게 반등하는 나무가 나올 겁니다. 네, 사과나무들 이제 찾아보자, 그죠? 사과나무 정도는 아니에요. 그때는 금융위 수준이었고, 그냥 나무 보자, 그때는. 근데 이제 위험 대비 보상이 커졌다고 네. 본다면 네. 리스크를 좀 즐기시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네. 뭐 미국 좀 빠지면 또 리스크는 뭐 뭐가 확대되고, 이거는 좀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거보다 나무에 집중하자는 얘기고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네, 이 네, 그림 제가 제일 좋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인데 가끔 보여드리는데, 네. 사악감이 아스토 그림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하다는 라인을 생각해요. 뭐 뭐가 확인되면 산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위험을 안고 살 때가 사는 타이밍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이냐, 하방에 좀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제가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뭐 포드가 아니라 트레일링 PBR로 한 배가 2480이거든요. 뭐 최악의 경우 그 정도 갈수 있죠. 근데 지금 지수가 회복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지수라면 요게 얕을지 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남을 보고 사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옛날엔 얘기 안 했냐, 3천 이상은 되게 비싸 보였거든요. 그때는 현금 확보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사서 물려도 된다는 구간이 온 거죠. 그리고 빨간 선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주가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게 어디 이렇게 주가 이렇게 내려왔는지 여기인지 네. 여기인지 그건 모르지. 모르죠. 네. 지금 어딘지는 모르나. 그걸 누가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거기 어딘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 사기꾼이라 보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충 어디쯤이라고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아, 대충도 그렇습니까? 몰라요, 그거는. 급해 여기가. 네? 급하다. 항상 급합니다. 위에서 이제 이런 거죠.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 안에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시면 이게 PER이거든요, 글로벌. 네. AC 월드라는 겁니다. 인덱스 보면 PER 이렇게 내려와서 많이 그런 유동성 우려 이런 거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익이 꺾여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좀 빨리 내려올 것 같아요. 아마 이제부터 기사 중에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네. 비용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비용이 뭐가 올라와서 이익을 못볼 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건데, 음흠.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단을 크게 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다음 그림부터 보여드리는데, 결국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익을 말씀드려요. 이익 기대감이 강화되는 거에 달려 있다. 그러면 아까 이익이 계속 내려오는 문제가 비용 문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요.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유가가 하반기에도 이 정도에 있을까? 이걸 던지시면 돼요. 아니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가 120불 이상에 있을까?
한 다시 90불, 80불을 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험이 150불 가면 더 빠지겠죠. 하지만 거기서는 아이 뭐 다음에 유가가 좋아 좀 내려갈까 베팅하는 거고 그 뒤에는 물가도 이번에 엄청 슈팅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다음 주에 50bp 빅스텝 나온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 그러면 괴롭겠지만 버텨도 된다는 거죠. 야 진짜 많이 바뀌었네. 예. 네? 2주 만에. 2주가라기보다 하여튼.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자료도 냈더니 이제 좀 많이들 다니면 얘기를 드리면 원래 저는 이렇게 김 부장님 아시지만 의견을 정하고 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는 편인데 정하고 나면 시장에 검증하는 거 여기 나오는 것도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논리가 빈약하지만 이게 과연 시장에서 자기강화되냐 아니냐를 좀 보는 스타일인데 네. 좋아요. 그런데 네. 보자고요. 이제 가장 네. 위험이 이게 정말 금융위기처럼 갈까? 그랬을 때 이제 뭐 어떤 아이도 보시는 게 리버 OI 스프레드 아닙니까? 리버가 결국은 런던의 어떤 금리고 네. OIS의 스프레드를 보는데 이게 금융위기로 가는 걸로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는 사람들이 야, 이러다 금융위기 간다 그러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올라가면 그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냥 금융위기나 보인다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그런 지문 안 보여요. OIS 스프레드는 뭐죠? 뭐예요? 런던 은행 간 금리가 리버잖아요. 네. 그거랑 인덱스 스프레드가 OIS예요. 이거 둘의 스프레드예요. 저번에 가르쳐줬잖아. 5번화의 인터레스 스왑. 그러니까요. 제가 중요합니까? 예. 시청자분들이 예. 중요합니다. 하루짜리. 하루짜리. 고정금리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벌어지면 네. 위험한 거죠. 자금을. 그럼 이제 많이 취소됐을 때가 저기 2007년? 그렇죠. 그리고 왜 코로나 때도 갑자기 코로나 취소했죠. 네.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금융위기를 얘기한다는 거는 좀 난센스 아니냐.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전에 보면은 미국에서 과거에 2019년 11월에 그 FRB에서 금융 안정 리포트라는 걸 낸 거 있어요. 그냥 금융이 뭐가 안정적이냐 뭐 이런 걸 했을 때 많이 얘기한 게 CET1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 비율. 이때 이렇게 낮았는데 지금 이렇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도한 대출 은행 부도 가능성이 있냐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봤어요. 이건 제가 우리 뱅킹 담당자한테 또 봤더니 네. 다 10%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은행 엄청 건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는 뭐예요? 돈을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러시아가 디폴트하면 큰일 난다 하는데 나머지들이 뭐 그렇게 건전하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은행들은 건전하다. 그렇죠. 또 하나는 펀딩 리스크예요. 이게 다른 말하면 판매 같은 거 하면 돈을 내줄 수 있냐? 뭐 근데 이거는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이전에 4%였는데 지금 대형 기금은 24%.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악화돼서 막 급해지면 뭐 뱅크런 나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뭐 걱정하지 말자 주의가 강한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뭘 계속 말씀드린지 알겠죠. 지금 뭐냐면 지금 정말 우리가 이걸 걱정할 상황이 오면 걱정해야죠. 악화될 거예요. 이런 것들부터. 네. 아까 OI 스프레드가 막 치솟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 와서 제가 저희가 저번에 좀 긍정적 전화하고 잘못 봤나 봅니다. 바로 얘기할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막 감염돼 갈 때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골라내야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냥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뭐 보시면 되냐면 이건 제가 가끔 옛날에 이제 뭐 어디 큰 강연회 할 때 많이 쓰던 그림인데 그냥 원달러가 1230원 정도 넘어가면 박스권에서도 바닥이었고요. 큰 바닥일 때도 있었다는 거죠. 네. 물론 이때 한번 크게 당했어요. 여기 보이세요? 1230원 안 넘어갔는데 이때 제가 하여튼 2019년 하반기에 좀 고생한 적은 있었는데 반등은 나왔죠. 그래도 이때도. 이번에 여기 왔었어요. 1230원. 이제 보통 이럴 때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1300원 간다.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융위기 때는 뭐 더 갔었죠. 네. 우리가 망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험이 있죠. 위험이 다 사라지면 리턴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이 안전만이 정도 확보된 상태의 위험이냐를 판단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네. 의견을 들으실 때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무슨 뭐 바닥은 몇이고 상단은 어디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접근도 아니고 맞을 수도 없다 봅니다. 1230원 정도가 대체로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거기서 찍고 이제 다시 내려오더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쵸. 1230원 정도에서 다시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그래도 증시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제일 두려운 게 외국인들이 막 다 팔고 나가고 막 이런 거 걱정을 하시잖아요. 뭐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수 아닐까.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가 도대체 이렇게 소재가 많으니.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내가 이제 뭐 여기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꼭 누군가 쇼시키즈 나고 난리 나면 그때부터는 뭐 단기적으로도 좀 그렇게 쉽게 밀리는 가격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하여튼 니켈도 쇼시키즈가 났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서 지금 하루에 두 배 오르면. 네. 파산한 거죠. 뭐 그런 파산한 개인 투자도 있을 거고. 누가 피를 흘릴 때가 기회라고 보는데 사실 전쟁 포스리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데 최근에 이런 지문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결국 그래서 유가예요. 이제 우리가 변수 하나만 보면 뭐냐. 유가가 잡혀야 인플레 우려도 잡혀서 하반기에 기대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유가가 잡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제가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며칠이었죠. 오펙 플러스가 3월 2일 날 열렸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날 의외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에 사실 저희들의 의견을 굉장히 이제 고민하다가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 오펙가 어째 유가 더 오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에 다가선다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무대응으로 일관했거든요. 왜 무대응이냐면 남들이 러시아 이렇게 줄여도. 러시아가 수출하는 물량 줄인 거의 반 정도는 오페크의 어떤 걸프 산국 있지 않습니까? 산국이 오늘이라도 늘릴 수 있는 양이에요. 그냥 그걸 안 늘리겠다고 공급 확대 재개를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젠가 급등했던 것도 뭐냐면 그 어디였죠? 그 어디였지? 나라 중에 제가 갑자기 베네수엘라 아, UAE 금나 아랍에미리트 아, 거기서 이제 뭔가 좀 늘릴 수도 있는 걸 금나 한 거지 금나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흔들렸던 건데. 왜 이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사실 공급 과잉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는 거예요. 오PEC 플러스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한테 원하는 거죠. 아, 나 이제 앞으로 너희를 러시아 거 안 쓸 거야. 해줘. 확실하게. 그러면 나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하겠죠? 걔네들 팔아야 돼요. 우랄유를. 중국에 팔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재고 좀 하겠지만 이날 오PEC 플러스에 나왔던 여전히 재고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다 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계속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중요한 건 이 판단이 중요한데 네. 이게 그냥 유가 200불 간다, 300불 간다, 뭐 외국 자료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걸 떠나서 오PEC 플러스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럼 유가가 이번에 슈팅이 나오면 그게 위기로 가는 신호일까 아니면 슈팅이 나오면 서로들 뭔가 발을 뺄 준비를 할까? 저희는 후자의 가능성을 추론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페크가 왜 이렇게 미국 경계하는지 나중에 이거 자율실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는데, 네. 근데 미국을 못 믿어요, 사우디는. 그러니까, 아, 뭐 그러면 블록화 됐으니까 러시아에 결별 선언 해주고, 진짜로. 탈 러시아 보증해주면 행정부랑 의회가. 그럼 바로 증상 50% 때려 넣을 거고요. 나머지 수출은 중국이 중동에서 안 하게 되니까 저기서 하면 되겠죠. 뭐, 서리샷 한다거나. 그러니까 언제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마치 종말론처럼 접근하시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되고 나서 일단 물가를 자극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몇 개월간 더 물가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연준 보유연대 스탠스는 분명히 호키시예요. 어제 라가르도 발언 나오고서 유럽 증시가 흔들렸는데 당연히 물가가 올라오니까 이런 반응이 오겠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매달 금리 올릴 것 같습니다. 매달 그니까 올릴 것 같은데 이제는 삼성 놀라움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CPI 보셨겠지만 CPI가 미국이 결국은 코어 같은 경우를 보면 코어보다 어쩌면 아다코어 쪽이 더 올라와 버립니다. 주거비 같은 거예요. 서비스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전에 내가 이 방송 2주 전에 와가지고 졸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자산 가격이 올라오니까 임금 이렇게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온다. 그래서 자산 가격을 좀 흔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네? 알아서들 좀 미국이 이런 자산 가격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 오해를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게. 나오는 거예요. 자산 가격 흔들리니까 일하러. 뭐 금리 올리는데 네. 그렇게 강력한 조치는 안 간다는 거죠. 막 바로 QT를 해 가지고 원래 저번 이번 이전에 거 보시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첫날 50bp 하고 그다음 날 500억 달러 국채 때려야 된다. 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장기채가 뭐 그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멀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게 왜 이렇게 임금 감고 이러냐? 여러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스태그플레이션 1차 오일 쇼크 때가 197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가 몇 번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유가가요? 그 당시에 거의 7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가 박살나는 건 그때 핵심은 물가 상승이 임금으로 전이됐던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기업이익이 박살났던 거죠. 사실 그거를 얘기들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OECD 때도 79년 81년 우리나라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 네. 그때도 유가 3.6배 올라. 그때 제가 기억해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막 유가 얘기하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진국 물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 급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그거는 임금 실업이 막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연동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물가, 아니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는 좀 가능한데 이걸 갖고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물가 오르고 성장률 안 나온다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안 돼요. 경기가 완전 망가져야 돼요. 기업이. 기업이 네. 완전 망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전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이거예요. 이 그림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은 아쉽게도 대외 의존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많이 연동됩니다. 이럴 때랑 좀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경기가 크게 한번 스파이크 나고 뜬 다음에 굉장히 소순환 사이클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언제 좀 기회가 오냐면 복합적인 게 이때보다 이때와 가까워요. 사실은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 수출 증가율이 결국 무역 단가가 이제 저기 그 수입 단가가 올라오니까 적자 커지겠죠. 이때 이때가 몇 년쯤이죠? 이게 글씨가 좀 작은. 9년에서 11년에 2009년에서 11년 확 올라오고 나서 11년부터 우리가 굉장히 소순환 사이클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비싸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갇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주식을 못할 만이냐? 아니에요. 주식 이 당시에 굉장히 섹터 로테이션이 활발하면서 상당히 액티브하게 움직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장일 확률이 높은데 사실 여기서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 증가율이 좀 더 4월 정도면은 거의 뭐 상당히 수출 증가율까지 꺾여 내려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러면 그 정도면 그게 이제 뉴스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역 적자도 커지고 그러면 그렇지. 너무 겁먹지 마셔라. 그게 순환적인 어떤 경기 순환상의 일이다. 그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가속화시켰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6개월, 12개월, 뭐 2년 뒤에 좋아질 걸 찾아내는 게임인데 안 좋아졌을 때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걸 찾아내는 싸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숲보다 남을 보자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밸류에이션 아까 여기부터 좀 들어갈게요. 아까 이제 정프로님께서 네. 이제 얼마나 더 빠지니까 했을 때 이제 애널리스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 과거에 봤더니 PBR로 보니까 트레일링, 그러니까 뭐 미래 거 말고 그냥 지금 확 그렇죠. 트레일링 PBR로 한 배가 얼마냐면 2,470이에요. 이건 깨지면 정말 락바텀인 거예요. 이때는 좀 무서웠죠. 17년 때 이렇게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근데 요구만 보시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왔잖아. 이렇게 막 V자로 내려온 거 한번 급락한 뒤에 전 이런 구간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PBR로 12년 13년? 아까 말씀드렸던 11년까지 랠리 나온 뒤에 상당히 12, 그렇죠. 13, 14 이 정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여기 오면은 이익이 좀 더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레벨을 보면 2,480이면 거의 어느 정도냐면 한 배가 그 ROE로 보면 8.7% 정도 현재 컨센서스보다 거의 훨씬 낮춰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이익에서 한 10% 정도 깠을 때 레벨이에요. 그 정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와 다르게 아까 원달러 환율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이슈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왔다는 거 그럼 이 조정이 이 정도까지 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 저희는. 그러면 뭐 2,600 전후 뭐 2,500 이 사이에서는 주식을 이렇게 도망칠 이유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광풍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 숨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작년에는 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아, 저 비정상이 정상으로 갈 때 무슨 주식이 뭐가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어디냐. 다 같이 흔들릴 텐데. 이 말씀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광풍이 불고 나면 이게 아까 박스권 같은 모습일 때 하여튼 스마트 머니가 뭘 선택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컨셉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에 집중하세요. 지금은. 왜냐면 매일 오늘 막 급락하면 다 던지고 싶고 막 그래서 사실 현금화를 늘리자고 말씀드렸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가끔 뭐 댓글 같은 데 보면 현금을 지금 뭐 언제 늘렸다 다시 뭐 이런 얘기 그걸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부터는.
지금은 뭘 좀 좋게 살 거냐를 하는 건데. 뭘 사면 돼요? 뭐 본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네.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냈으니까 저희가 2주 전부터 한국전력을 3주 전에 자료를 냈어요. 정말 냉랭했어요 반응이. 한국전력 날 자료를 냈을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예상하고 있었냐? 그런 거 전혀 관련 없이요. 그냥 적자 폭이 너무 커졌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들 전기료 인상 뭐 이런 가능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움직인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컨센서스를 보시면서 이익 전망치가 딱 막 좋아지는 걸 찾으시는데 한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익 전망치가 확 안 좋아진 것들 있잖아요. 첫 번째가 유틸리티예요. 적자 폭이 커졌으니까. 네. 그 다음에 호텔 레저예요. 막 그래서 리오프닝도 겹치지만 호텔 레저 같은 거 다 던져놓은 안 좋다고도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좋았던 거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다 안 좋아하더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 뭐 철강, 그다음 유통, 백화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달 전 대비해서 다 안 좋아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익의 전망치들이 내려와졌을 때 좀 가능한 것들이 더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 주신 게 주가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이익 기대값이요. 이익 기대값이. 주가는 따라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지금에 비해서 좋아질 걸 찾는 게임이잖아요. 6개월, 1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익의 기대수치 내려와 있는 것들이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뭐 이거 반론하셔도 뭐 저희는 뭐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네. 거예요. 호텔, 철강 뭐 등등등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친구들이 대체로 이 기대치가 제일 안 좋은 건 적자폭이 커진 유틸리티예요. 한전 같은. 한전이 왜 움직였는가 생각해 봐요. 아니 그거대로 하면 지금 좋아지는 걸 해야 되나요? 좋아지는 거는 은행 같은 것들, IT 하드웨어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못 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계속 시장에 대해서도 컨선 기대가 내려올 때 본격적인 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목을 고를 때도 이게 한전이 왜 움직였냐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뭐 대서 원전이다 뭐다 이런 것도 붙이겠지만 이미 움직인 점 좀 됐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섹터 로테이션을 보면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가 아까 성장이 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얼리 베어일 때 유틸리티가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원인 때문에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선택하겠어요. 이게 겹쳐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익 전망치가 좀 한 달 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게 유틸리티 적자였고요. 엔터 레저 같은 게 거의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던지는 거죠. 좀 막 장이 흔들리면 막 하나투어가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유통도 백화점도 대표적이죠. 근데 이게 또 연동되는 게 바로 엔데믹이에요. 뭐 이제 주위에 너무 많이들 걸리셔서. 네네네. 네, 네. 자, 근데 이제 엔데믹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난 2년간 거리두기를 45회 했었거든요. 45회? 네. 거리두기 뭐예요? 거리두기 규제를. 아 계속 뭐 2주 연장하고 뭐 이런 네. 걸 다 쳤을 때 45회 이게 끝난다고요 이제 이게 드디어 끝납니다. 2년간 우리를 네. 계속 팬데믹의 공포를 살아 우리가 느끼게 해준 핵심은 거리두기 규제예요. 사람들이 회차 뭐 이제 그런 거죠. 걸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쳤죠. 저는 이렇게 네. 조심하고 좀 뿌리고 다니고 있지만 네. 최대한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리오프닝은 이제 어쩌면 대세가 된 거예요. 제가 계속 어쩌면 강조드려왔던 섹터인데 네. 사람들은 늦게들 들어가죠. 이제서야들 뭐 리오프닝 하지만 사실은 밑에서부터 계속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 리오프닝? 주가 수익률 보니까 이미 초과 수익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YTD 수익률을 보면 유틸리티가 이렇게 좋아요. 유틸리티 같은 것도 좋고 뭐 항공, 운송 같은 것들 여기 항공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유틸리티 대표가 한전 같은 친구들이에요? 예. 한전 가스공사 뭐 가스공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호텔 레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좋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건설도 들어가죠. 물론 이거는 뭐 대선 이슈도 관련되지만 사실은 리오프닝 이슈에 관련돼. 사실 건설 저것도 굉장히 좋게 보다가 저게 터진 거지. 네. 광주에서. 아, 그렇죠. 네. 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그때 폭락을 했거든 다들. 여기서 좀 김영의 소매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소매가. 소매. 네. 유통, 백화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쪽들이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다시 이제 처음 거랑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네.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 세계가 맡은 현상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고령화, 그리고 인력의 경직성,
탈세계야란 말이에요. 이거 이걸 극복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고령화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니까 구인 비용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인건비가 비싸지면 이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낮춰주냐 정책 여부도 중요하고요. 새로운 정부에서. 사실은 뭐 저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의 이런 거는 중요하지만 하여튼 핵심적인 거는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커지고 이것들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고용 탄력성을 좀 늘려주는 방법이 좋아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뭐 로봇화라든가 자동화 같은 걸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현재 말하는 뭐 플랫폼 경제 같은 게 최대한 중간에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탐색 비용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쪽의 섹터들도 너무 뭐 가치주다. 난 그래서 가치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치주만 찰 거야. 뭐 성장주는 다 틀렸어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 보여줬지만 골드만삭스 그 좀 비수익 기업들 네. 지수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은 힘들어요. 그때 김동완 의장님께서 저한테 뭐 중 같은 거 많이 빠졌을 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제가 하여튼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소위 건설주도 좋고 유통, 한전 이런 거 좋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또 봐야 돼. 카카오, NC, 네이버 이런 것들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버렸으니까. 버렸다면 이런 것들은 다시 좀 고민을 하겠죠. 대장주니까 집어넣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늘 항상 이렇게 급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린 좀 주식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한국 증시는 구분해야 된다 보거든요.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다릅니다. 굉장히 주식을 할 때가 있고 매크로를 좀 보여 숲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나무를 좀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작년은 쉬웠어요. 그냥 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의 특징은 나무만 봐서는 도저히 리스크 대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금 비중 높여온 분들은 주식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자가 뭐냐, 뭐 사자는 말이냐. 아, 팔자는 얘기냐. 아니죠.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될 때 작년 현금 비중 늦추려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작년에는. 난 주식을 열심히 하지 말자였는데 지금 열심히 해야죠. 이제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는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버티면서 들고 가는 수준의 지수가 도달했다면 철저하게 남을 뒤져봐야 됩니다. 나무의 기준은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이 아니라 내가 6개월, 12개월 뒤에 정말 가시적으로 좋아질 걸 찾아보신다면 의외로 그 기간 동안에 뭐 50pp 올려서 한번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아 그 주식들은 분명히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관련해서 어떤 분이 김프로님 네. 설명 좀 해달라고 원래 실적 좋아지는 것들을 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윤지호 전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 살 때, 안 좋아지는 걸 살 때라고 얘기해서 많이들 오해를 앞으로 좋아질 거를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거. 지금은 안 좋지만 트레일링은 그러니까 안 좋지만 하나 좋아지는 게 더 좋아지는 걸 사면 참 좋은데 그것도 좋아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 보통 이런 변곡 좀 자기경화되는 과정이 좀 멈출 때는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질 게 보이는 걸 사야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제 저희 자료 나간 거니까 그래서. 한전도 적자가 이렇게 커지는데 적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면 좋아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죠? 뭐 그런 예를 들어 뭐 아 그런 게 하나하나 뭐 종목을 말하면 항상 컴플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러는데 시각이 안 좋아지는 걸 사는 건 아니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앞으로 좋아지거나 근데 괜찮은 것들이 이 컨센서스가 급하게 주가 하락과 같이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특히 한 달 전에 비해서 급하게 내려온 것들이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호텔 레전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년 뒤에 지금보다는 하나투어가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많이 빠졌어요 하나투어? 아니 그래도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 이제 다 반영됐다 뭐 그걸 안 와요. 좋아 반영됐다는 뭐냐면 좋아졌을 때 그때부터 조심하는 게 낫겠죠. 김동완 의장님이나 정프로님이나 저나 와서 나와서 여행 얘기하고 있을 때가 좋아져 있을 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지금 당장 분기 한 분기 갖고 자꾸 얘기를 해버렸다면 네. 주식을 투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 좋다 좋다 하는 거 쫓아갔으면 다 걸렸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장기 투자로서 적절치도 않고. 근데 한전 좀 여쭤보고 한전 풀리포트 나왔으니까. 네. 한전은 어차피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쵸. 그 요금 체계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캐리하면서 네. 대박을 내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싸기 때문에 그 싼 거가 회복되는 그 구간에서 먹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목표를 정해놓고 좋아 여기서 사서 뭐 30% 먹으면 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 그때 가서 사시더라고. 근데 확인하고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조심스러운데 네. 자료 나온 거니까 3주 전에 자료가 처음 나갔을 때는 네. 세미나가 우리 담당 주니어인데 안 잡혔어요. 세미나가 아예 안 잡혀요. 그때보다 지금 한 20% 올랐죠. 네. 저는 완전히.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제가 가끔 요즘은 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네. 뭐 커밍아웃했다는 표현을 가끔 내 친한 사람들 하는데 평소 세미나 때는 많이 하던 얘기인데 네. 대중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일단 어떤 제가 이제 한전이라는 이슈를 던졌어요. 여기서 아 저 적자 폭 커지고 실적 더 이래서 주가 부러지면 이게 그런 한계에 있는 거지만 만약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생겨서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예단해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예단한다는 거죠. 여행주는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이만큼 올라와서 다 온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주식도 뭐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내 생각에 지금 생각에 현재 시점의 생각을 가둬두면 그때 항상 얘기를 하죠. 미래의 성장은 메타버스야. 뭐 뭐야. 근데 사실은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농담처럼 네. 서점을 가봐라. 서점에 지금 무슨 책이 제일 많냐.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서점 가보시면 여기 영풍 서적 가시면 메타 제일 많죠. NFT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표현을 좀 그렇지만 시장에서 다들 인지한 시점에서는 그게 우리가 미래의 그 이익을 어떻게 매력적일까요? 지금 저는 뭐 여기는 이제 편하게 항상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 편하게 하셔야죠. 예, 편하게 말씀드리고 뭐 사석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걸 예단하시지 말라는 거야. 지금 앞으로 안 좋았던 게 좋아지는 것들을 하긴 오를 때 무섭게 한 오르기도 하네. 한전 같은 게 2013년에 만 원대 있었거든. 2만 원 정도 했던 게 6만 원까지도 가네. 3배씩. 아니 PBR 0.2배짜리가 0.4배 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0.2배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예를 너 한정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백화점 주식들도 잘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아, 백화점이 이제 다 반영했어. 제일 많이 하는 게 리오프닝이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건설주도 제가 놀라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아 근데 건설이 뭐 미래가 있겠어요 뭐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되면 아닙니까 혹시 분당을 다 갈아엎는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된다가 아니라 네네. 그러면 부동산은 안 움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들이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얘기죠 건설회사가 이제 비용이 올라와서 엄청 힘들 것 같다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건설 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어요 그렇게 원재료비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스크를 즐길 수 있는 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네. 제가 작년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 했다면 네네네. 일단 리스크를 즐기시면서 하면 될 타임인데 이때는 보통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하죠 그거는 저희가 틀리더라도 좀 이럴 수 있다 지금이 딱 락바텀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서 물려도 크게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지 아까 그 차트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안전해 보이는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저수익이고 또 이런 게 위험을 안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컨트롤 고를 때도 위험을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로서 뭐 몇 가지 말씀드린 네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의 또 오늘 자료는 저희가 3프로TV 앱에도 업로드를 해놨고요. 아마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 신중호 팀장이 저번 주에 네. 그 저희 하우스뷰를 냈어요. 네, 그걸 네, 보시면 그 저희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네. 조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